지금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둘 중에 어떤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지. 미국 시장이 글로벌리 가장 독보적으로 우월한 시장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미국 시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성장 시장으로 단연코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주가 어떻게 보면 널려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뭘 골라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거든요. 예, 예. 근데 보시면 책에서 로드맵을 하나 그리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뭐 미국 시장과 글로벌로 확장했을 때는 저희가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그런 구조적 성장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죠. 결국 주식, 기업의 가치는 성장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의 변화나 시장의 다양한 이슈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식은 성장의 가치로 귀결이 됩니다.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예,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이라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기타 투자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것 그리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러한 우월한 성장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구조적 성장주에 집중해야 하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되죠. 저는 이 책에서 장기적으로 주식과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현 시대의 어떤 구조적 성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다뤘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와 밀레니얼 Z세대의 소비를 꼽았습니다. 디지털 경제, 사실 현재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하고 진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급격한 역동적인 생태계죠. 그리고 밀레니얼 Z세대는 과거 우리 어른의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로 이미 글로벌 소비시장의 성장과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현 시대 성장을 주도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그 산업의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구조적 성장 투자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IT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디지털 경제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인프라와 같은 업스트림 산업부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같은 미드스트림 산업 그리고 밀레니얼 Z세대 소비 그리고 메가트렌드죠. 그런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운스트림을 아울렀고요. 이러한 세부 산업 내에서 실제로 구조적 성장을 영위할 수 있는 1등 기업뿐만 아니라 대표 성장 기업 그리고 유망한 그런 혁신 기업을 다뤘고 그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더 밸류업을한 그런 100개 종목을 좀 추려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듯이 구조적 성장 산업과 핵심 기업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또 미국과 글로벌 기업을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사실 성장주 투자할 때 저희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성장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적정하게 밸류를 받고 있는 건가 혹은 나중에 막 이 스토리는 굉장히 풍부한데 성장주가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매력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또 맞는 걸까? 예. 뭐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장 기업 투자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는 그런 혁신의 초기 기업들은 어떤 이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나 스타일 로테이션이 있는 그런 구간에도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하죠.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가치 투자의 대가인 다무다란 교수는 스토리와 숫자, 즉 실적을 기준으로 성장주는 아직 숫자로 검증할 수 없거나 현 시점의 어떤 이익 창출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어렵고 숫자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 스토리
꿈이 중요한 그런 PBR이구만요. 예, 맞습니다. 기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는 그런 다양한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숫자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한 기업은 어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익 창출이 아직 어려운 초기 단계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이를 적정한 가치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 반대로 성장의 가치를 숫자로 명확하게 매길 수 있는 기업은 주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하며 성숙한 기업. 맞습니다. 네. 성숙 기업 또는 이제 가치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무다란 교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성장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스토리와 숫자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둘을 연계하는 것이 결국에 기업 가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단순히 꿈, 스토리만 있는 기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결국에는 숫자, 즉 실적이라는 것으로 검증해내는 기업이 결국에는 적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토리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숫자로 투자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스토리만 있는 초기 기업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그 주식에 대한 투자, 특히 위험에 대한 선호도는 대각기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변동성을 무릅쓰더라도 미래에 좀 큰 꿈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미 좀 안정적인 그런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지극히 좀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성장주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혁신 초기에 있는 기업과 이미 좀 퀄리티 높은 현금을 창출해내는 그러면서 배당도 잘 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고르게 투자하는 법도 성장주 투자에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아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혁신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내가 보고 있는 그 스토리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로 갔을 때 결국에는 그 기업이 그 성장 스토리를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또 분석을 하고 또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둘 다 쳐다보시면 둘 중에 어떤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동안 성과로 검증이 되어 왔듯이 미국 시장이 글로벌리 가장 독보적으로 우월한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한국 주식과 증시와 미국 증시 이런 이분법적인 걸 떠나서 사실은 어떤 그런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이고 견조한 구조적 성장과 이러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시장,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과 미국의 대표 성장 기업들은 장기간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해왔죠. 이는 대표 산업과 기업들의 우월한 성장의 가치로 충분히 입증이 되어왔죠. 미국의 성장주들은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로 탄탄한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해왔고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을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을 위한 변화는 멈춤이 없죠. 혁신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그리고 산업 지배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구조적 성장주가 한국보다는 미국 증시에 더 많다. 맞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원격 비즈니스, 헬스테크, 심지어 우주까지 다양한 미래 혁신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사실 미국 시장의 어떤 주도력과 매력이 더욱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새로운 혁신 산업이 충분히 육성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의 보유. 사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혁신에 과감히 투자하는 풍토, 이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인재와 금융 시스템, 자본, 정책까지 사실 글로벌 어느 시장도 비교되기가 어렵죠. 반면에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이 선진국 소비와 투자에 의존적인 부분이 높아서 기업의 성장 자체가 내부 요인보다는 어떤 외부 경기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죠. 특히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주도력을 갖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 성장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였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은 경기의 변동에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산업보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요. 맞습니다. 아까 뭐 BBIG도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의 성장과 시장 지배력이 더욱 높아졌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열 종목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LG화학과 같은 전기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CMO 바이오 시밀러 업종까지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쟁력 높은 혁신 기업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박스권을 깨고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것도 사실은 이들이었죠. 결국 한국 시장도 미국처럼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산업에서 나름의 경쟁력과 해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의 증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그런 변동성 측면에서라든지 어떤 상승하는 힘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순 없다. 아직은 좀, 그렇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목도했듯이 어떤 구조적 성장주의 시장 주도력과 상승의 사이클은 생각보다 강하고 깁니다. 네, 사실 아까 내수 시장도 말씀하셨고, 뭐 혁신 기업들의 등장,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 시장도 상당히 미국 못지않게 매력적인 시장 아닌가. 오히려 좀 계속 조명받았던 미국 시장보다 성장 잠재력은 더큰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죠. 여기에 14억 명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또 미국과 함께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시장이고요. 또 몇몇 일선 도시를 제외하면 아직도 물리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룸이 상당히 많은 그렇죠. 시장이에요. 특히 중국은 미국보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소 폐쇄적인 자본시장이나 많은 산업에서 1등 기업보다는 어떤 추격자의 지위가 높다는 점은 근데 뒤집어서 보면은 이미 글로벌 1등의 타이틀을 지고 있는 미국 시장 대비 어쩌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높은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미국 시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성장 시장으로 단연코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덕분에 사실 성장주에 대한 고민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